근데요, 선생님, 저 사례자가 먹은 거 있잖아요. 그게 이렇게 눈 건강에 좋은 거예요? 사례자가 드신 마리골드는 국화과에 속하는 관상용 한해 사리풀인데요. 오래전부터 약용, 식용으로 활용됐어요. 특히 눈 건강에 도움 줄 수 있는 루테인, 지아잔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. 뭐 루테인, 지아잔틴은 사실 다른 식품에도 많이 있지 않나요? 달걀이나 녹황색 채소에도 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이 들어있기는 합니다. 근데요, 이 함유량이 확연하게 달라요. 달걀에는 루테인 지아잔틴이 500마이크로그램, 브로콜리에는 1400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는데요. 마리골드에는 무려 45,000마이크로그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우와, 45,000? 정말 함유량이 월등히 높아요. 근데 이 루테인 지아잔틴이 우리 눈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걸 먹어야 되는 걸까? 네, 이 황반색소에 밀도를 채우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밀도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노란색 액체가 차 있는 곳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가득한 눈이라고 가정을 하시고, 이 투명한 액체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부족한 눈이에요. 눈에 해로운 블루라이트입니다.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부족한 눈에 블루라이트를 켜게 되면 다 통과하네요.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가득한 곳을 갔을 땐 없어졌다. 이렇게 이 황반색소의 밀도를 채워주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충분하게 되면요, 이 블루라이트처럼 눈에 해로운 공격을 막아줘서 건강한 눈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반면에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부족하면 해로운 공격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치명적인 안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저 그런데요, 선생님, 사실 루테인이 눈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. 근데 지아잔틴도 그렇게 중요한 성분입니까? 황반이 눈 속의 눈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하다고 했었죠. 그 황반을 구성하는 중요한 물질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있어요. 루테인만큼이나 지아잔틴도 눈 건강을 위해선 정말 중요한 성분인 거죠. 이 황반의 주변부에는 주로 루테인이 모여 있고요. 중심부에는 지아잔틴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. 루테인이 30%고 지아잔틴이 무려 70%나 분포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루테인만 챙겨 먹는다면 눈 건강을 반밖에 챙겨 먹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. 하나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. 그렇죠. 반쪽짜리네요. 네. 미국의 한 대학에서요, 1년간 한 그룹에게 루테인만 섭취시켜봤고 다른 한 그룹에겐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함께 섭취시켰습니다. 그랬더니 루테인만 섭취한 그룹의 시각 능력은 8.9% 개선되었는데요.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함께 섭취한 그룹의 시각 능력은 12.1%나 개선되었다고 합니다.